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가요 무대가 여러분의 사랑 속에 8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800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가요 무대는 1985년 11월 4일 날 첫 방송을 여러분께 해드린 후에 오늘날까지 만 17년 동안, 그러니까 800회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800회를 방송을 하는 동안에 정말 왜 이렇게 가요 무대가 800회, 17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요 무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요 무대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명력이 긴 프로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큰절을 해야 마땅할 것이로 돼 우선 머리를 깊이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800회를 맞은 특집 방송으로 가요 무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2002년 한국인의 심금을 울린 노래,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 2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엽서와 인터넷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과 인생, 이렇게 노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800회 특집에는 이것을 전체로 다 해가지고 50위부터 1위까지를 발표하면서 여러분들과 800회 특집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노래가 31위부터 50위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50위는 강남다리고, 그리고 아파트, 무슨 노란 샤스 사나이, 소양강 처녀, 알뜰한 당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무너진 사랑탑, 애모, 바다가 육지라면 하숙생, 이것이 41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향역, 흑산도 아가씨, 행복이란, 처녀 뱃사공, 불효자는 웁니다, 홍도야 우지마라, 단장의 미아리 곡에 향수, 울고 넘는 박달재, 나그네 서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곡을 우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해 주십시오. 신나니
너마저 몰라주는 나는 너는 어디
건 없는 우리가 무라나 저기가 우리의 전부려 나를 두고 가니까 돌아올 기회가 사망님께 일고 가소 허리춤에 달아주며 한사코 부는구나 박팔체의 금홍이라
지금 신카나리아 선생님께서 나와서 노래를 하셨지만은 그동안 가요 무대가 800회를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 가요계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많은 정말 참 명가수들이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50년이나 이렇게 국민의 심금을 울리면서 부르시던 김정구 선생님도 타계를 하시고 그리고 알뜰한 당신과 삼다도 소식 등 정말로 구성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던 황금심 선생님 그리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선창을 부르신 고은봉 선생님 그리고 꽃 중에 꽃을 힘차게 부르시던 원방현 선생님도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아마도 금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칭호를 받았던 신라의 달밤을 부르셨던 현인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아마도 83세인가요? 80평생의 노래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이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분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선 가요무대 1세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큰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위부터 30위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위 남행열차, 동백아가씨, 사랑의 미로, 비 내리는 고모령,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선창, 안개 낀 장충단공원, 갈대의 순정, 신사동 그 사람, 고향 무정. 그리고 굳세어라 금순아, 황성 예토, 갑돌이와 갑순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한오백년. 그리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잊혀진 계절, 동숙의 노래, 타향살이, 사랑. 이렇게 11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곡을 또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진희 양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진
계신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니까 사랑해 밀어요 나무 이글씨 아
도망치며 떠나간 장춘강 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숨만 쌓여 가슴이 움켜지고 울고만 있을까 사랑 남긴 돌자치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떠나간 장춘단봄 고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 가요 무대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건설 현사장인 사하라 사막의 한 복판이 옳시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회가 깊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요 무대는 800회를 계속하는 동안에 1986년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무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정말 그 열풍과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건설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산업의 역군들과 가요 무대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브라질 등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찾아가 가요 무대를 진행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저희들이나 무대 아래서 저희들을 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정말 뜨거운 열정과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아리랑과 나의 살던 고향을 힘차게 부르면서 눈물 짓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분들을 위로하러 왔는지 저희들이 감동을 받으러 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가요 무대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모두 다 저희 가요 무대를 열심히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2위부터 10위의 노래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번지 없는 주막 대전 블루스, 애수의 소야곡, 눈물 젖은 두만강, 가슴 아프게, 당신만을 사랑해, 돌아가는 삼각지, 허공, 이렇게 2위까지의 노래를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1위는 다음 순서를 위해서 잠시 유보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곡을 여러분 크게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전 발령시 50분 영원히 받지 말자 잠깐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장 불쌍히 찾아오는 목포 행만의 열차 바라보지 않았으니
하다 멀리 떠나
네,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가요 무대가 800회를 맞이해서 전국의 가요 무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가요 무대에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를 300곡을 제시를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엽서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뽑아주신 노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986년에 가요무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해에 가요무대 1주년 특집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엽서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뭐 1위가 홍도야 우지마라, 나그네 서름, 무슨 눈물 젖은 두만강, 신라의 달밤, 뭐 찔레꽃 이래가지고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주 상위를 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년 만에 여러분들께 그 부탁을 드려서 알아보니까 뭐 조용필의 허공이라든가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이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만들어진 노래가 대단히 강세를 띄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요무대가 근 20년 동안 방송이 되는 동안에 세대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세가. 그래서 앞으로는 1960년부터 80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래를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00회 특집 방송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과 그리고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연 이번에 뽑은 1위 곡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1위는 어떤 노래일까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대를 사랑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댁에 계신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800회 특집 방송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내주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